수사권을 둘러싼 형제간 분쟁이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늘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친 제삿날이어서 가족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로 주택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오르며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5년 만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예탁원의 방만 경영 여부,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KTX 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진실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친 제삿날이어서 가족회의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영판단 능력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직전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신 총괄회장이 1년 반쯤 전에 골절 수술을 받아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탔지만 지팡이로 걸을 수 있다며 경영자로서의 판단 능력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과 관련해 고령으로 거동과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27일 신 전 부회장이 임의로 총괄회장을 일본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구두로 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의 해임 지시의 효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 회장 측에서는 구두 해임은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 전 부회장은 인사는 보통 구두였으며 서류에 사인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두 지시는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측은 신 총괄회장이 구두와 문서로 내린 해임 지시에 대해서도 불법과 관행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매듭지을 일본 롯데홀딩스의 우리 사주 향방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와 자산관리회사가 가지고 있는 롯데홀딩스 의결권 33%와 32% 이상의 우리 사주를 합치면 3분의 2가 된다며 주총 승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신 회장 측에서도 12%의 우리 사주도 우호 세력이며 의결권 50% 이상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롯데가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신 총괄회장의 부친 제삿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입국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스코 씨를 비롯해 신영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선호 산사스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신동빈 체제가 구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 어떤 분 더 지지하세요? 어떤 분이 지지하십니까? 어떤 분이 지지하세요? 누가? 아, 나 광희 씨, 광희 여보세요. 신격구 의장님은 누굴 지지하실까요? 본인이다, 눈물을 벌써 보이네. 신격구 의장이 정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괜찮으세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예약했던 항공편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가족 모임에 불참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로 주택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오르며 지난주에 비해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비수기인 7월 들어서도 주간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이었으나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신도시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에는 0.03%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변동률도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09%로 둔화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이 거래를 미루는 분위기고 여름 휴가철까지 본격화되면서 호가도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강남, 도봉, 송파 등이 상승했고 신도시는 산본, 분당, 일산 등의 순으로 올랐습니다. 경기 인천은 0.06%로 지난주와 같은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세는 서울과 신도시가 오름폭이 각각 0.01%포인트 줄었으나 경기 인천은 0.09%로 0.01%포인트 커졌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5년 만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탁원의 방만 경영 여부,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오는 9월 실시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이 예탁원을 종합검사하는 것은 2010년 8월 이후 5년 만입니다. 금감원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한 건의 종합검사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유관기관인 예탁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증권업계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예탁원이 그동안 방만한 조직 운영을 지적받아온 점을 눈여겨보는 분위기입니다. 예탁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를 지적받아온 대표적인 관피아 공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예탁원의 수장인 유재훈 사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 출신이며 임원 중에도 관료 출신이 적지 않습니다. SK그룹의 통합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가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새 SK주식회사는 자산 13조 원대, 직원 4,100명을 거느린 대형 지주회사로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발표한 SKCNC와 주 SK의 흡수 합병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명은 SK브랜드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SK주식회사를 쓰고 1사2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표이사는 조대식 사장과 박정호 사장이 각자 맡기로 했습니다. 새 SK주식회사 매출은 연결 기준 113조 원, 부채 비율은 46%로 이번 합병으로 재무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대식 사장은 지난달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통합지주회사는 2020년까지 매출 200조 원, 세전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며 IT 서비스, ICT 융합, LNG, 바이오제약, 반도체 등 5대 성장 영역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SK는 지난 4월 합병 발표 이후 시장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SK 주식회사는 앞으로도 시장의 기대에 걸맞게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사업형 지주회사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LG와 두산, SK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SK그룹은 기존 SKCNC가 지주사 주 SK를 지배하고 주 SK는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를 벗어나 일원화된 사업형 지주회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새 SK 주식회사에 대한 최태원 회장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은 30.9%로 그룹 내 지배력이 확고해졌습니다. 과거 취약한 지배구조로 지난 2004년 소벌인의 경영권 공격을 받기도 했던 최 회장은 이번 새 SK 주식회사 출범으로 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굳히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KTX 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했습니다. 국토부의 개발 구상안을 보면 KTX 수서역이 들어서는 서울시 강남구 수서 자곡동 일대 38만 6천 제곱미터는 철도 및 환승센터 구역, 역세권 업무 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 동시에 개발됩니다. 국토부는 개발 제한 구역이면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의 출발 도착지라는 점을 모두 고려해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조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X 수서역과 인접한 국유지 9만 8천 제곱미터에는 환승센터가 건설됩니다. 국유지와 민간 소유의 땅이 섞인 남쪽 28만 8천 제곱미터는 IT 업체 등이 입주하는 업무 상업구역과 행복주택 1,900가구 등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주거 생활구역으로 개발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KTX 수서역과 인접한 지역만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 계획을 세워 천천히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월간 전체 산업 생산이 지난달에 넉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숙박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 1.7% 감소하는 등 부진했지만 석유 정제와 기계 장비 등 광공업 생산이 2.3% 늘어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일반 기계류 등의 투자가 늘어 3.8%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월별 산업 생산은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가 넉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지난달 본격 확산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충격으로 3.7% 줄어드는 등 2011년 2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생산과 투자는 반등했지만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0.5포인트 떨어지는 등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여파로 크게 위축됐던 기업 체감 경기가 이달 들어 다소 개선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0으로 집계돼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달 BSI는 수출 부진과 메르스라는 겨박제에 6년 3개월 만에 최저치인 66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달 BSI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해 기업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메르스가 발생하기 전인 4월에 80이나 5월 기록한 73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메르스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유럽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유럽에서도 삼성페이가 상용화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마스터카드는 최근 삼성페이의 유럽시장 조기 출시를 뼈대로 한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양사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유럽 모든 국가에서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유럽 상용화에 목마른 삼성전자와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사인 비자카드를 따돌리려는 마스터카드사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유럽 현지 카드 발급사들은 마스터카드를 디지털화하는 플랫폼인 MDES와 연계해 삼성페이를 서비스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상용화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어제 공무원 연금공단과 서울 강남구 1월동 개포 8단지 공무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재건축을 통해 기존 단지를 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 잔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넘어오지만 철거 작업 등의 시간이 소요돼 새 아파트 분양 시기는 2018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취득가액은 1조 1,908억 원 수준으로 세계사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40%로 가장 많고 GS건설 33.3%, 현대엔지니어링 26.7% 등입니다. 개포 8단지의 대지 면적은 71,946제곱미터로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서울시 개포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기본 용적률 230%에 건폐율 60%로 최고 35층까지 신축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서는 대지 면적을 감안하면 중형아파트 1,500가구에서 2,000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55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경제지가 탄생한 날이었는데요. 이날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기념식에는 각계 주요 인사 천여 명이 참석해 서울경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위한 새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취적으로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은 사람 모양의 붉은 엠블럼이 기념식 시작을 알립니다. 지난 1960년대에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은 70달러에 불과했지만 55년이 지난 지금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3만 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습니다. 1960년 창간한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55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통찰과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55주년 기념식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서울경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경제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늘 함께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데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내각 전체의 역량을 집중시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경제 부흥을 알리고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심기 일전에서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각계 주요 인사의 축하 속에 이종환 서울경제 부회장은 연설을 통해 컨텐츠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백상 선생의 창간 정신을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시장경제 오호자이자 감시자, 경제정책 수립의 조언자와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날 서울경제는 지면을 개편하고 디지털 미디어 브랜드의 탄생을 알리며 파격적인 변화를 알렸습니다. 평소 인기 있는 이슈를 동영상과 카드 뉴스로 제작해 독자와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 타 콘텐츠보다 앞장선 뉴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반세기 넘는 전통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한 서울경제는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 역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이후 달러 강세 흐름이 재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여 만에 11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1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20만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1월 25일 119만 원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가량의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온비드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155건을 포함한 3,056억 원 규모의 물건 1,366건을 공매합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8월로 들어서면서 이 더위가 다 지나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요즘 더위를 물리치기 위한 여름철 보양식으로 여름 제철 과일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아름다운 빛깔과 달콤한 향기를 뽐내는 여름철 과일. 신선한 여름 제철 과일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불릴 만큼 맛과 영양도 뛰어납니다. 여름 과일이 품고 있는 수분과 당분, 유기산 덕분인데요. 과일의 수분은 땀으로 나간 몸속 수분을 보충해주고 당분은 몸에 바로 흡수돼 에너지를 내게 해줍니다. 유기산은 식욕을 돋우고 피로를 해소시켜줍니다. 네, 많이 먹어요. 수박하고. 근데 올해는 자두를 많이 먹어요. 뭐 비타민 C인가 E도 있고 뭐 먹으면 시원하고 좋으니까. 대표적인 여름 과일로 먼저 수박과 참외가 있습니다. 수박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도 많아 혈압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참외는 몸이 산성으로 변하기 쉬운 여름에 특히 좋은 알칼리성 과일로 이뇨작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와 자두는 당도가 적은 편이라 과당 걱정을 줄여주는데요. 토마토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꼽히며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두에도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펙틴이 많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붉은색은 암 예방에 좋은 라이코펜 성분을 갖고 있는데요. 암 유발 물질이 생성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암과 심장병 예방에 좋습니다. 숙취에 좋은 여름 과일로 복숭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복숭아는 아스파라긴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숙취 해소에 탁월할 뿐 아니라 유기산 성분이 니코틴을 배출시켜 흡연자에게 좋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은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블루베리의 보랏빛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면역력 강화에 좋고 눈의 피로 회복, 시력 저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멜론도 여름 제철 과일 중 하나입니다. 멜론에는 베타카로틴과 칼륨이 많아 블루베리와 같이 항산화 효능이 있고 식이섬유가 많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여름 과일은 평소 열이 많거나 더위에 약한 사람에게 제격인데요. 여름철 과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박이나 참외 등 여름철 과일의 성질은 대체로 차갑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장이 약하고 장염이 있는 경우나 몸이 차갑거나 배탈이 자주 나는 경우에는 찬 성질의 과일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외나 복숭아, 토마토의 껍질 부분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고 과육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수박이나 참외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박과 참외에는 칼륨 함량이 높은데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칼륨이 축적돼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산성도가 높은 토마토나 자두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복에 섭취했을 경우 위산의 과다 분비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포도당과 당분이 많은 수박과 참외를 과하게 섭취하면 임신성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갈증 해소부터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까지 여름 제철 과일로 무더위를 상큼하게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다가오는 8월에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일, 보람찬 일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생경제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